전 이거는 아파트값보다 상권의 변화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지금 핫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즘에 약간 호재가 많아요. 전 아직까지 침체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양가 아래를 정말 팔아야 그때 침체겠죠. 오늘 모신 분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책의 저자시죠.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가 오늘은 여의도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희가 촬영하다 보면은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이 갑자기 서 대포 터지는 소리가 근처에서 그렇죠. 팍 터져요. 아주 이 건물이 움직일 정도로 큰 진동이 오는데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게 공사 중이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여의도부터 경기도 서남부까지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안산선이라고는 제가 들었는데. 신안산선. 신안산선. 그 여러분들께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름이 왜 신안산선이냐를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수도권 전철 4호선. 네. 사당역에서 남쪽으로 가는 라인 있죠. 그렇죠. 남태령이라든지 뭐 대공원 그리고 오이도 하는. 그 라인이 원래 이름이 안산선입니다. 그렇죠. 그 4호선 그 이어지는. 그렇죠. 원래는 그게 독립적인 원래 1호선 같은 거였어요. 그러다가 4호선에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식이 없는데 그게 안산선이라서 새로운 안산선을 만든다는 뜻인 거죠. 네. 그 가장 혜택을 보는 데 중 하나가 한양대. 그 4호선 한대암역이라고 있습니다. 한대 무슨 앞역이라는 게 보면 되게 멀잖아요. 뭐 총신대역도 거의 뭐 2km 걸어가야 되고. 네. 근데 이번 신안산선은 정말 한양대역 앞에 만들어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혜택이 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공사가 아주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이 그러면은 개통이 된 다음에 이 근방에 이 신안산선 그 주변의 집값 이거는 이미 많이 뛰어 있는 상황이죠? 이게 개통되고 뛰는 건가요? 많이 뛰어 지만 개통되면은 아마 파급이 더 클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서울 분들이 노선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이게 현재 공사 안내 상황. 그 수도권 전철 5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여의도역 4번 출구 쪽입니다. 4번 출구 폐쇄한 상태고 여기서 터뜨리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한다는데 철도청의 시간표는 언제나 늦게 간다고 이거보다 좀 늦을 겁니다, 아마도. 이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신안산선을 건설하고 있는 업체에서 공개한 노선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집값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영향을 미칠 정말 핵심적인 곳들은 광명하고 시흥시청 그리고 안산 쪽이죠. 사실 저기가 서울에서 정말 외졌거든요.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이게 되면은 가까워지는 거네요. 아주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안산선은 생각해 보시면 그 안양 군포까지 돌아가지고 서울에 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당으로 가죠. 강남에 가깝지만 여의도 서울역에서 먼. 근데 이번 라인은 여의도로 오기 때문에 이쪽 여의도 금융가라든지 여의도부터 강북 가는 거 쉬우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획기적이 되죠.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Y자 모양으로 해서 한양대 시흥시청 양갈래로 나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나가는 어떤 주요 지역들 어디가 있는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Y자에 대한 왜 Y자가 됐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노선이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광명시하고 시흥 안산 쪽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우리 쪽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해결을 못해서 양쪽으로 보내는 걸로. 그러니까 서울전철 5호선 같은 거죠, 각각. 사실은 하나로 묶었으면 정말 좋은데. 약간 좀 이제 열차가 절반씩 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서울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여의도 출발해서 영등포 역 앞 지나고 그래서 이제 도림 사거리 신풍 여기는 싱길뉴타운 핵심 지역. 최근에 남서울 아파트도 지은 지 30몇 년 된 아파트인데 재건축한다고 바로 그 근처입니다. 그리고 대림 상거리 구로 디지털단지 여기 이제 구로구 금천구 쪽 독산에서 시흥 사거리까지가 서울입니다. 근데 이 노선이 재밌는 게 저한테 재밌는 건데 두 개의 시흥이 나와요. 시흥 사거리도 있고 시흥 시청도 있어요. 아, 저 시흥이 서울에도 시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시흥이죠. 그 박미고개?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박미고개. 아, 그쪽 질감각 있으시네요. 박미고개는 이제 금천구분 아니면 좀 모르는데. 안양에 살았어가지고. 아, 그렇죠. 저기 경수대로에서 쫙 오시면은. 네. 그 동네 좀 토속적인 지명 몇 개 있죠. 그 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 맞습니다,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금천구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볼까요?
금천구가 지금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요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요 시흥 사거리나 독산 요쪽에 크게 바뀔 거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가 금천구죠? 맞습니다. 요거는 이 신안산선은 여러분이 제가 평소에는 카카오맵을 보지만 신안산선은 네이버 지도가 좋습니다. 예상 위, 여기 위치라든지 다 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선 있는 게 신안산선. 그래서 여기에 영등포 역 앞에 생길 거고 네. 이렇게 휘어서 요 도림 쪽으로 내려와서 하나 생기고 그리고 아까 신풍역 여기 남서울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에 들어갈 네. 예정인 도시고 이게 이제 신풍 이게 골. 여기 같이 그 교차하는 역 같은 경우가 앞으로 좀 더 개발 그렇습니다. 인기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네요. 맞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이 아무래도 열차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버스가 많았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뭐 여기 신풍에 아파트 살 거냐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전 이거는 아파트 값보다 상권의 변화가 클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 서남부가 전체가 이제 이 금천구나 영등포 상권에 빨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등포 상권이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좋아질 거. 구로 상권까지 포함해서 특히 구로 상권이 그 중요성에 비하면 약간 이미지가 낙후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구로가 상권이 있나요? 크죠. 근데 일반 시민들이 가는 상권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건 나아가서 서울의 3대 도심하면은 강북, 영등포, 강남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 서울의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낯선 데가 영등포죠. 영등포는 약간 따로 놀아요. 그렇죠. 이건 참 오래된 어떤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렇습니다. 네. 원래 영등포는 시가 될 뻔도 했죠. 아, 그래요? 예. 60년대 김현옥 시장 때 서울이 너무 커서 한 다섯 개 쪼개자고. 그때 영등포시 구상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원래 영등포는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저 강북 갈 때 서울 간다 그러고 여의도 온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독립성이 있는데 영등포가 옛날에 잘 나갔던 때는 인천하고 한 덩어리일 때 경인. 근데 인천이 지금 힘이 빠지면서 영등포가 고립돼 버렸어요. 나머지 서울 두 개는 이제 각각 발달하고 그랬던 것이 영등포가 다시 배후 지역에 생기는 거죠. 안산까지 영등포권이라고 크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하철 라인을 타고 네. 저쪽 멀리 있는 곳도 가장 번화한 그 라인의 번화한 상권으로 보통 몰리잖아요. 몰리죠. 놀러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이유로 예. 상권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여의도 상권도 커질 거고 근데 그러면 여의도나 영등포는 기본적인 규모가 있는데 이 지도에서 말씀드린 대림상거리나 구로, 독산 이쪽이 약간 그 지역 상권이었거든요. 조그맣게 말하면 독산동 우시장 이런 것들 여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도 안양분들이나 광명분들은 여기 동네 오셔 놓으셨는데 그렇죠. 좀 불편했잖아요. 버스로 이렇게 길 막히고. 그렇죠. 그게 좀 애매했죠, 거기가. 좀 애매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조선시대부터 발달한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낙후함도 있고 공장도 많고 그리고 안양에서 올라올 때 뭐 공구상가나 그런 거 많잖아요. 아, 구로공구상가. 그런 아래, 아, 기억나요. 양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네. 두 개나. 그리고 또 구로역에도 있고. 그런 그래서 것들. 가면은 막 쇠톱밥 소리, 그 맞습니다. 내음, 그 쇠철 깎는 공기도 그 좀 그렇고 안 좋고 여기 또 가면은 광명 소아리 기아차 공장도 있고 해서 약간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하철로 지나쳐서 상권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석수는 이제 석수역 근처입니다. 네. 이미 집값 변화가 있고요. 그렇죠. 저 뒤에 그 유한양의 맞습니다. 공장 있고 네, 유한 있고 저 실성사이다도 있고 아, 이건 우리 동네 나오니까 다들 이러시더라고요. 본인 동네 나오면 이제 대단히 네.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스콘 공장 하나 있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 있습니다. 아. 그, 사실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광명입니다. 광명이 왜 중요하냐면 KTX 광명역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죠. 지하철로. 진짜 그거 힘들었어요. 그 광명역에서 내리면은 네.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집에 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밤에 내리면. 그렇죠. 근데 택시 또 시위 할증이고 광명이라고. 근데 그게 드디어 지하철이 연결되는 거라서. 원래 같으면은 영등포역이 기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도 관련자들이 영등포가 너무 크니까 새로운 중심 만든다고 광명을 만들었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KTX 광명역과 주변 신도시를 함께 발족시키는 거였는데 이게 어긋나 버리는 바람에 광명역이 섬이 돼 버렸죠. 그래서 광명역 역세권이라고는 하는데 딱 거기만 있잖아요. 광명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뭐 동굴 그런 거 아니 상권과 관련해서 상권은 전혀 없죠. 네. 위에 저 철산이나 개봉 근처에 조금 있고 그건 사실 서울 상권이고 남쪽은 서남쪽은 동굴이 있고 정도 근데 동굴도 원래
그걸 이런 경우가 캐던데라서 약간 농촌 느낌이 남아있고, 동남쪽이 광명역, 기아차 공장, 그리고 이케아. 맞아요. 이케아가 새로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광명역 근처에 그렇습니다. KTX역 맞습니다. 근처. 그 이케아도 영향 많이 받겠죠. 아. 지하철로 올 수 있어서. 이게 아주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광명역이 드디어 만들어진 지 거의 10여 년 만에 드디어 제대로 된 역이 될 거다. 그러게, 감이 참 썰렁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게 언제 다 완공이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계획은 24년 12월 31일인데 좀 늦어질 수 있다. 예, 철도청의 시계는 언제나 늦게 가더라고요. 티스푼 공사란 말도 있고, 예산 떨어지면 공사를 조금씩 하기 때문에. 아. 물론 이거는 민간업체가 하는 민작이긴 합니다만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여기 노선이 이상해요. 보시면 광명에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시흥시청은 이미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있고 꽤 큽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흥시청 쪽을 많은 분들이 안 가보셨을 거라서 이거는 언제나와 같이 스카이뷰로 보면 이미 뭐 수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바로 위는 논이에요. 이렇게 약간 광명 느낌으로 섬처럼 뭐 만들어지고 있는 중. 그리고 여기에 지금 초록색으로 있는 거는 서해선. 여기 동북쪽에서 이렇게 휘어서 들어올 게 진안산선. 여기가 중요합니다. 서해선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근데 이걸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모르시는 이유는 이게 서울 안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건 고양하고 부천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노선이에요. 근데 이게 만나게 되면서 경기 서부 지역 분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접근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을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서부 지역의 발전이 기대된다. 큰 틀에서. 그렇군요. 그리고 이 서해선. 이게 사실은 제가 늘 요즘 주목하고 있는 건데,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인 홍성까지 갑니다. 원래 계획은 이게 홍성에서 출발해서 여기 소사 안산에서 갈아타서 진안산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의도까지 한 시간이라는 얘기였어요. 네. 지금도 홍성 가면은 여러 부동산 분들이 여의도까지 50분이라는 걸 여전히 붙이고 있어요. 이제는 그게 기획부동산 취급받게 됐습니다. 이게 안 되게 됐어요. 아. 여기 남쪽에 보시면 뭔가 널찍한 평지가 보이죠. 네. 이게 이른바 시화호. 시화호라고 그 한때 오염으로 시끄러웠다. 그러니까 그 거기에 상당히 그 요란하게 뉴스에 많이 나왔던 곳 같은데요. 결국은 너무 오염돼 버려서 이제 농업으로는 불가능해진. 근데 가보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간척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다 보니까 드러난 건데 공룡알도 나오고 뭐 배도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가 안정해졌어요. 특히 여기 차량기지라고 적혀 있는 게 요 아래쪽에 국제 테마파크가 만들어질 예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요게 몇 번 엎어졌어요. 근데 저기 저 정도 위치에 들어가서 우리 네. 전에 그 레고 사태 나왔듯이 지역 단체들에서 저렇게 부동산 PF 뭐 일으키긴 하지만 저게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지역일까?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몇 번 엎어졌는데 최근에 들은 얘기는 믿을 만한 한국의 대기업이 컨소시엄 맺었고 이건 굉장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 이해관계 없고 주식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이 기업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여기 되면은 저기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 한국판 롯데월드 같은 느낌이 롯데군요. 그러니까 근데 롯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유락단지가 만들어지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너무 없었어요. 그런 게. 그렇죠. 근데 이게 안정해지는 바람에 서해선이 꼬였고 그 와중에 신안산선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먼저 공사를 한 바람에 충청남도 분들이 안산에서 이거 갈아타고 여의도로 오는 길이 막혔다. 이걸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세요. 아직도. 이게 관리는 공무원 아니면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얘들은 경기도 화성이라는 도시가 있죠. 네네. 동탄 말고 서쪽 화성이 있는데 거기 향남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요즘 가보면 부동산이 난리예요. 거기까지 신안산선이 간다. 근데 서해선은 여기서 동쪽으로 꺾어서 안산으로 와서 여의도로 오는 게 아니라 경부선으로 들어가서 서울역으로 간다. 요즘 이 두 노선이 엉켜지면서 경기 서남부 그리고 충청남도 북부가 부동산이 지금 핫합니다. 사실 이런 게 난개발 아니에요? 원래 그냥 계획대로 그냥 쫙 편리성만 따지고 공공성만 따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역적 정치적 어른들의 사정이 맞습니다. 짝짝짝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내 지역구에 왜 안 들어오냐. 그렇지. 우리 시에도 들어와야지. 그 오면 또 우리 아파트 앞에 와야지. 이게 계속 엉키면서 이게 꼬인 건데 그 말은 뭐냐. 너무 중요한 노선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 큰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 지역이 대충 이 AU라는 데 있는 데부터 서산 당진까지입니다. 이 라인이 열차가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이쪽이. 서해안 고속도로는 있습니다. 근데 네. 늘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요 라인은 동남쪽으로 향하죠. 이게 대전 쪽으로 향하지 일로 오잖아요. 네. 장항선은 느립니다. 그래서 이 하지만 여기 공간이 도시도 많고 서산 당진 공장 많잖아요. 그렇죠. 현대제철이니 뭐 석유화학 이것들을 한꺼번에 커버해줄 거라서 너무나도 중요한 노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조회수도 높게 나오고 하는 게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필요했다. 근데 너무 중요해서 다들 빨대를 꽂으려다 보니까 너무 늦어졌다. 근데 이젠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산 당진 화성 저 예. 안산 시흥 평택 이런 이쪽이 진짜 서울 근접성으로 따지면 정말 불편하고 외졌던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도 본격적으로 일단 핵심 지하철 라인이 깔리게 되면은 관련돼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겠네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가장 기대되는 것은 이제 화성 서부 지역하고 평택 서부 지역. 이건 또 미군 기지 관련해서 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맞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속으시는 건데 바이든이 주목과 평택 하면서 엉뚱한 데 분양을 하자고. 바이든은 이쪽 봤는데.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평택을 보여드리면. 네. 평택이 이렇게 생겼어요. 동서가 깁니다. 아. 바이든이 주목과 평택은 요 동쪽 끝이에요. 경부선 라인. 나머지 평택은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근데 자꾸 여기 뭐 하면서 중부지역 이런 데 오성이니 뭐 청북이니 하면서 자꾸 바이든 얘기 꺼내는데 그거는 이제 혐의가 좀 짙죠. 제가 보기에는. 전 다 가봤는데. 여기는 노선이 이게 점점 찍혀 있는 게 서해선이거든요. 네. 드디어 이제 안중같이 농촌도시이자 요 아산만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였던 데가 철도 불모지에서 벗어난다. 전 그래서 이 서해선 신안산선은 개통되는 순간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생각해요. 이 지역이 얼마나 바뀔지 모른다. 아.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미 땅값은 뭐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있겠네요. 하지만 더. 아, 더 갈 수 있다. 네, 이거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아파트값 오른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이 지역이 지형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이게 천지개벽이다. 저기 구도심 하나 밀고 아파트 몇 개 짓는 게 천지개벽이 아니라 이거다 바로. 아, 이쪽 하지만, 부분에 완전히 그 개발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아니 달라집니다. 구조가 바뀌어요. 하나만 보여드리면 우리가 상당히 지금 시골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특히 화성은 뭐 외국 뉴스에서는 2050년대 10대 도시에 들어갈 거라고 그 정도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평택 안중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게 이제 안중 구도심이고 여기가 이제 서해선 안중역이거든요. 가는 길에 뭐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부동산들 이미 뭐 쫓갈렸어요. 향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라 그냥 여기 몇 개 뭐 집값 오른다 정도로 끝나지 않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 이 지역의 집값 변화 같은 것은 그렇군요. 네. 요즘 뭐 부동산 하락세 뭐 이런저런 얘기가 네. 있는데 이쪽은 기본적으로 그 땅과 관련해서 그렇죠. 또 혹은 나중에 개발과 관련해서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겠네요. 시작이죠.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 지역에 개발 호재 하나 더 있는데 개발 호재라고는 그렇고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개발 계획. 이게 충남 도지사님하고 경기도 지사님이 합작을 하고 있는 거라 좀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아주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아산만? 아산만 베이벨리 메가시티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아주 최근 내용이라 보시면은 서해선이 내려온다는 전제로 네. 여기를 순환철도를 만들고 아산만 중심으로 평택과 아산, 서산, 당진, 홍성까지 여기 보시면 요즘에 약간 호재가 많아요. 보시면 여기 천안 쪽에 탄약창 옮겨가고 종축장이라고 그 동물들의 그 종자를 보존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병이 AI 같은 전염병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넓어요. 이 부지가 통째로 옮겨요. 아. 그래서 천안 이쪽이 변화가 크게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덩어리를 묶어 개발하겠다라는. 동물의 종자가 옮기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종자가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땅 얘들이 다른 균이 오면 이제 폐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균이 안 옮겨오도록 엄청나게 넓은 부지를 확보합니다. 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사라지면? 사라지면서 솔직히 이것 때문에 평택하고 천안 지역이 끊겼었거든요. 아. 직산이나 이쪽에.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살 때 여기 빠진다더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더 큰 그림 속에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걸 하나 구현시킨 게 이 아산만 베이밸리라는 거고 이건 이제 신안산선의 영향까지 가고 있는 거죠. 서해선까지. 이런 것까지 하면 하여튼 저쪽 저기를 어떻게 서남권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제 대서울권이기도 하고 이거 아산만권이라고 부르는 거 같습니다. 아산만권. 예. 이쪽으로 하여튼 이 저 신안산선과 연계가 돼가지고 신안산선 서해선과
네. 아, 네.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 들으니까 그 뭐라고요? 우린 좀 부동산 침체 이야기만 네. 계속 듣고 있었는데 엄청난 개발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네요. 네. 사실 그리고 침체도 뭐 아시겠지만 분양가보다 안 내려갔잖아요. 이건 분양가를 워낙 높게 불러서 그런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자꾸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꼼수 생기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 침체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양가 아래를 정말 팔아야 그때 침체기죠. 하긴 그렇죠. 이게 정상화 과정이라고 정상화 과정. 네,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